갈치 조림을 할 겁니다. 자, 갈치가 제철이라서 요 목포 갈치를 준비했어요. 제주 은갈치도 있었는데 이 제주 거는 너무 짜라. 아, 이 갈치 이거 까시바르기도 안 그래도 귀찮은데 살이 좀 더 많이 있어야지 좀 먹는 맛이 나지. 너무 쬐깐해도 맛이 안 나. 그래서 목포 먹갈치로다가 목포 먹갈치로다가 한 마리 만 원짜리 엄청 크더라고. 다져줍니다. 뭐 생강이 있으시면 생강 넣으셔도 되고. 근데 생강은 사실 자주 사용을 안 해서 사놓기가 조금 그래. 조금 쓰고 버리게 되고 이런 게 많아서. 자, 요거는 한식이라서 약간 한식 스타일로다가 파를 좀 준비해볼게요. 그냥 어디 썰어서. 일단 이 양념장부터 만들어서 숙성을 조금 시켜볼게요. 여기다가 고춧가루. 자, 요거 고춧가루를 3개. 하나, 둘, 한 3숟가락 정도. 고추장. 크게 요렇게 굵직하게 하나. 간장도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고요. 여기다가 역시나 잡내 제거해줄 미림 들어갑니다. 미림 한 두 숟갈 정도. 설탕을 반 수저 정도 이렇게. 자, 이렇게 고춧가루 요거 조금만 더. 물을 조금 넣어서 이 고춧가루가 조금 뿌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이제 야채들을 준비해 볼게요. 야채. 자, 일단 무를. 무를 썰어서 도톰하게. 요래. 일단은 무를 밑에 깔아주세요. 이 원래는 무를 많이 넣었는데 난 감자가 좋아. 감자가 그렇게 맛있거든. 그래서 감자도 조금 더 해줄 거예요. 감자도. 그래. 감자도 무 위에다가 이렇게 같이 깔아주세요. 양파는 조금 있다가 갈치 위에다가 절여줄 거야. 양파는 이렇게 대충 썰어서 파랑 양파랑 같이 갈치 위에다가 해서 요 양파의 단맛이 칼치를 흘러서 밑으로다가 촥 국물에 그냥 퍼지는 약간 그런. 일단은 자, 여기 있는 요 여기에 물을 조금 부어요. 정수물. 자, 무랑 감자가 이제 살짝 잠기는 높이까지 물을 부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마를 하나 찬물에 넣으세요. 찬물에 넣고 이제 불 켭니다. 이 갈치에는 소금 후추 간을 살짝 해줄게요. 갈치에도 간이 좀 돼 있어야지 맛있거든. 잡냄새 조금 날아가라고 후추. 그리고 뭐 여기다가 뭐 괜찮으면은 뭐 먹다 남은 소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브랜디 같은 거 이렇게 살짝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금 골고루 다 묻을 수 있게 뒤적뒤적 해주시고. 자, 이제 물이 살살 끓으려고 하면은 다시마를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휘휘 헹궈갖고 건져주면 이 띵띵 불었어. 다시마가 벌써 이게 맛있는 게 다 나온 거란 말이야 벌써. 이걸 다 건져내주세요 이제. 자, 이 위에 떠있는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듯한 이 불순물들은 조금 제거를 해줄게요. 건져내버립니다. 이 허연 거품이죠, 거품. 이봐.
이게 야채에 있는 뭐 모르겠어? 뭐 이게 뭐 중금속이다 뭐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 말이 많은데 뭐 몸에 좋든 안 좋든 어? 꼴배기 싫으니까 건져내는 거야.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었어요. 어느 정도 살짝 익었단 말이지. 그 요 상황에서 요 갈치를 불 살짝 줄여주고요. 너무 뜨거우니까 갈치를 요거 하나씩 이제 얹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기가 막히는 거지. 요래 이렇게 얹어갖고 요 위에다가 양파 얹고 파 얹어서 양념장을 확 넣고 열고 뚜껑을 딱 덮어 요래 냅두면은 그냥 익는다는 거지.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면 있잖아 이 안에서 이 그 국물이 올라와서 양념을 가지고 다시 내려갔다가 돌았다가 막 이렇게 밖에 안에서 도는 거야. 이렇게 양념들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안에서 이렇게 어? 기가 막힌 거지 지금. 우오메 이쯤에서 한번 이 국물을 한번 위로 샤부작 올려줍시다.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국물을 돌려주는 거지. 한번 까봐. 와, 이거 어디 옮겨 담을 데 없나? 이렇게 먹으면 먹기 힘들지 않나? 그지? 어디 좀 부어 담을까 그냥? 접시 옮겨 담을까? 여기다가 옮길까? 그래 여러분들도 잘 보이잖아 그지? 와우 가시 이런 거 빼버리고 으아 어? 이거 보여줘야 되나? 어우 뜨거 어우 뜨거 어우 뜨거 칼치 그러니까 어? 조림 오오 미끄러져 요거 하나를 그냥 탁 뽀개가지고 이거 어? 여러분 칼치 살 가시 바르는 방법 알아요? 이렇게 딱 밥에다가 놓고 세워 틈에다가 그 맨 위에 한 토막을 잡고 요걸 이 젓가락으로다가 이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들 못해 이 정석 젓가락질 아니면 힘든 거거든. 이렇게 해서 쑥 빼내면 이렇게 가시 어? 여기도 가시 이렇게 또 뒤집어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싹 보여 가시?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어? 어? 그냥 어? 이렇게 어? 양념 더 촉촉하게 적셔갖고 그냥 이걸 이 상태에서 와우 아우 국물의 무맛 무맛이 그냥 달다구리 아, 달칼한 이게 소스에 더 뿌려갖고 밥을 한 입 넣고 이거 그냥 무도 하나 무 요거 투명하게 그냥 잘 익은 요 무 하나 이렇게 젓가락으로 싹 쪼개지는 요 무 요거 하나 그냥
무도 먹어봤으니까 이제 감자 팍팍한 요 감자 요거 밥 한 구석에다가 던져 하나 모자라니까 두 개, 세 개 세 개 한꺼번에 국물도 원 스푼, 투 스푼 요래 해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 숟가락 이렇게 갈치조림 국물에 밥 비벼서